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원발입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저 방송 연기자 노동조합 한마당 축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아주 대거 모이는 날입니다. 아직 뭐 다 모이질 않았는데요. 지금 막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축제 모습을 좀 풍경을 좀 담아 보겠습니다. 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등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 정말 깨알 같은 그런 팁 정말 베이직한 거잖아요. 등산이라는 게 정말 인생도 살다 보면 이제 사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정말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걸 겪었을 때는 굉장히 큰 뭐 운동화라든지 뭐 챙겨야 될 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부터 그런 그 이온발의 그 정말 몇십 년 노하우가 담긴 정말 그런 깨알 팁을 잘 이용해 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사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그 머리는 빌렸어도 건강은 빌려쓰기 힘들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원발 TV와 함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내내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이원발 TV 화이팅! 열심히 하는 자는 그과 나주 똑같은 겁니다. 잘 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래 진짜? 아유 선생님. 내 이름은 뭐? 우리 육미라 배우하고 남이로 선생님. 알아요. 아시면서 괜히 그러죠. 갖다 두시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 주차면이 아닌 곳에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계셔가지고 갈등하신 많은 분들. 예. 다른 곳으로 오시겠어요. 네. 어디로 되시는지 대안은 없습니다. 알아서든 됐습니다. 딱지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좋아하는 것 같으시죠? 이원발 TV를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산사나이 우리 산사나이 화이팅! 고맙습니다. 그래요. 맞아. 예, 오늘의 행운의 보냅니다. 응원이 뭐가 필요해? 오리스 먼저 가는 거죠? 예, 원발. 예. 예. 자, 나오신 김에. 예, 아, 잠깐만 화이팅! 원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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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디 가나 이제 의연하게 앉아 계신 분은 계시잖아요. 예, 그거 생각해서 적당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이원발. 예, 등산.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전문가인 이원발 TV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예,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뒤돌아서 주시면은 저 가운데 예, 국기가 지금 개양되어 있습니다. 자, 해야지. 일도 능력 만 30년 됐고요. 초대 박경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미춘 선배님 이하 많은 선배님들의 헌신으로 노동조합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더구나 2018년 노동조합의 대법원 승소 판결로 인해 대중예술계에 있어서 한국방송 영지자 노동조합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할 길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 기대와 열망을 모아 앞으로 더 발전되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지상파 모든 방송사와 단체 교섭 체결
여지껏 한 번도 응하지 않았던 CJ-ENM 이하 CJ 단체 협상 타결. JTBC를 비롯한 종편 4사 단체 협사 존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많은 악재와 난관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섰습니다. 그동안 조합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이 좋은 날씨만큼 행복하고 즐겁고 기억에 남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걱정 안 하시도록 더 세세히 챙기는 그런 집행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멋진 기억으로 남는 그런 한마당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한국방송영지자노동조합 한마당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모 위원장님, 우리 한마당 축제에 여는 말로서는 좀 너무 좀 엄숙하고 비장하지 않았나, 이런 약간의 그 문제점을 남기고, 좋은 말씀이시지만 꼭 이렇게 비장했으면 했나, 이런 가벼운 문제가 좀 있네요. 예, 네, 좋습니다. 자, 그 여자 화장실에서 이 핸드폰을 놓고 가신 분이 계시대요. 지금 아주 굉장히 들락날락 하실 것 같은데, 요거, 요런 그, 뭐, 패턴이 또 있어가지고 어떻게 도와드리지 못하고, 여자분입니다. 남자분은 집중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가져왔다고 해요. 자, 예,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요. 또, 말씀드린 김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좌측에, 예, 저쪽에 지금 강남 베드로병원에서 무슨 프로야구 게임도 아닌데 이렇게 앰뷸런스가 한 대 와 있네요. 오늘 과격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앰뷸런스 대기입니다. 제가 봉천동 지나가다가 무슨 벌떼 클럽에서 그런 거 지쳐 쓰러질 때까지 앰뷸런스 항시 대기, 뭐 이런 프랑카드를 본 것 같은데, 오늘도 과격하게 아주 씩씩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남 베드로병원에 응급차 감사드립니다. 여기 또 원로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한 말씀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또 되게 원로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수일 선생님, 성우이시기도 하고 또 TV에도 왕성하게 출연하셨던 우리 김수일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축사 한번, 격려사 한번 해 주실까요?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1년 만에 보니까 많이들 수배하신 분도 있고 승승장구하신 분도 있고, 어쨌건 한마당 축제 타이틀 그대로 우리가 한마당에 모여서 오늘 하루를 즐기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근심 걱정 빼고, 나부터도 지금 근심이 많습니다만 빼고 오늘 하루 힘차고 뜻있게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온 31년이 됐네요. 시작한 지가 오늘날 30년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렇게 자주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초창기에 42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그건 6,7명, 뭐 좀 있으면 만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반갑고, 그동안 가진 난관을 다 극복을 하고 이렇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우리 김준묘 이사, 우리 위원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고, 너무 여러분들 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보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 여기에 항상 이거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감사합니다. 대표님 증명할 건데요. 대표님이랑 이렇게 같이 받으실까요? 올릴 수 있는지만 아니면 사무장으로 통화를 해볼게요. 위원장을 여기 마신 몇 분이 와 계시는데요. 호명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방송 연기자의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동료 연기자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귀하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이름이 가슴 깊이 새기고자 전 조합원의 뜻을 담아 이 공로패를 전달합니다. 2019년 9월 26일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 제14대 위원장 김준모. 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자, 초대 위원장님이신 우리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갑니다. 지금 촬영하고 됐습니다. 있는데 뒤에 사람들 네. 지나다니시고 네, 드라마 촬영 끝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6대, 7대 수고하셨던 우리 송경철 위원장님께 역시 공로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5대, 6대 위원장 송경철. 내용은 이하 같습니다. 이원발 TV 최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원발 아주 전북 산을 다 접수를 하고 다니는데 아, 그 발이 보통 발이 아니야. 어? 아주 발발이 발이야. 발발이 원발. 아, 원발. 아, 최고입니다. 요 대목에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이고. 출발!